억압받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이번에 송강호 씨를 섹시계 지존으로 만들겠다. 아니 뭐 제가 꼭 만들어서가 아니라 본인께서 워낙 섹시하시고 그 포스터 보시면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이. 포스터만 그래. 포스터. 송강호 씨와 찍는 분량을 좀 늘려달라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Well, why not? I would say he's one of the most glamorous film presences currently working in cinema. You never quite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any second with him. He's really, truly just an honor to be his colleague. 괴물에서 고아성 씨와 부녀 지간 역할이셨나요? 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괴물 때도 너무 영특하다고 해야 되나? 그때 중1이었어요. 중1이었는데도 너무 놀라운 연기를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봉준호 감독하고 제가 굉장히 늘 감탄하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인과 성인으로서의 어떤 영화를 찍게 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혀 찍을 일 없어요. 아니 왜 거기서 들어온 작품을 마다하세요? 분여지간으로 두 편이나 출연했는데 다른 사이로 만난다는 건 저도 사실 상관없어요. 두 분 가시겠다고? 저한테는 언제나 하늘 같은 선배님이세요. 봉준호 감독님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도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I honestly, I think that every film he makes is a masterpiece. And let's say the next one. It's so funny, even after I signed on, there were a number of directors that I know, phenomenal directors that I've worked with, between Edgar Wright and Quentin Tarantino, said, are you working with director Bong? Oh, God, I love him. 영화 킬빌의 감독이죠? 너 봉 감독이랑 일한다고? 대박이야. 크리스, 너 복 받았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네, 그랬었나 봅니다. 이게 질문이 기분이 어떠세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영화도 5편밖에 못 찍었고. 네. 갈 길이 멀죠. 봉준호 감독하면 뭐 살인의 추억, 괴물, 뭐 마더 이런 어떤 명작들을 많이 연출하신 분인데 이 설국열차는 그 총집합체가 아닌가. 봉준호 감독의 야심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국열차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 설국열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노출의 계절 여름. 예전엔 몸짱 스타들을 찾는 게 쉬웠다면 요즘 몸 안 좋은 스타를 찾는 게 쉬운데요. 올 여름 특히 도드라지는 노출의 그 트렌드 살펴봅니다. 특히 노출로 핫 이슈 연예 화제의 중심에선 여자 스타들. 저도 사실 노출 연예인이거든요. 시선 잡는 섹시 경쟁 여자 스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자 스타도 조각 같은 복근 선보이며 여심히 자극하고 있는데요. 와우. 몸을 정말 만들어야 돼요. 정말 상남자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 좋으시네요. 여러분도 뜨겁게 달구는 남자 스타들 노출 시대. 지금 그 치열한 노출 전쟁이 펼쳐집니다. 화면이 좋네요, 아주. 잘 나가는 작품 꼭 있죠. 남자 주인공의 샤워씬. 예능에서도 남자 스타들의 노출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여서 몸 괜찮으면 자신 있으면 노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 노출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관대하게 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자의 노출은 조금 성적이고 남자의 노출은 건강함의 상징으로 또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리얼 예능이 대세인 요즘 예능 속 남자 스타들의 노출은 종종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움과 건강함의 표현으로 인식되는데요. 또 편안한 분위기의 노출 속은 대중들의 부담 없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지금 서인국 씨의 등 근육 역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도 제 등이 그렇게 생긴 줄은 몰랐어요. 네, 그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재밌었고 되게 좀 뿌듯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영화 자체 캐릭터가 수영 선수다 보니 막 운동을 진짜 막 죽으라고 했었거든요. 남자 배우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기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 캐릭터 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시오. 남자 스타들은 일상적인 노출보다 작품 속 캐릭터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그러운 대중의 시선에 힘을 입어 이제는 팬 서비스를 더한 일종의 서비스컵까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게임을 해도 노출을 하고요.
어두운 방에서 운동 중인 기태영 씨. 쉽게 멈추지 않아 입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열심히인 걸 보니 혹시 극중 운동선수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극중 직업은 변호사. 드디어 끝났나 했는데.